안녕하세요. 동부 신세스 여러분, 슈퍼 세러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최로렌이고 이제 신세스 15년 차 돼갑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 제가 부끄럽게도 신세스 선배라는 이름으로 감히 이 짧은 시간 안에 몇 마디 드리게 돼서 저 사실은 엄청 민망합니다. 제가 신세스에 왔을 때 저는 참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너무 프리딕트 할수 없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냥 꽃집 아줌마였어요. 당시 꽃집을 운영했었는데 이러다가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항상 불안했었고 2000말년 말기에 그 닷컴 붕괴 그리고 2000년 말이었죠, 그게. 그리고 2008년에 여러분 부동산 붕괴 또 왔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아, 이제 생각해보니 참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10년 주기로 만약에 이런 위기가 온다면, 사람은 평생 5번 이상의 위험과 또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개개인의 돈 관리와 또 역량에 따라서, 이런 위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겠죠.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미래만을 계획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한 도박이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지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세스를 만났고 신세스 5년 차부터는 저에게 참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꾸고 계실 불로소득, 자고 있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그런 패시브 인컴이 생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이번 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시지요? 언제 끝날지라도 알면 좀더 쉽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예측하실 수 있듯이 코로나 위기는 극복될 거고요. 우리 대부분은 살아남아서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요. 코로나 프루프, 리세션 프루프, 그리고 부동산 붕괴 프루프, 금융 위기 프루프, 신세스 오퍼튜니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신세스 오퍼튜니티는 무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신세스 기회를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세스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또 전국 많은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벤치마케팅하는 롤모델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가지고 온이 위기와 또 신세스가 가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저희들은요, 우리 한인들이 이 위기에 견딜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가정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이 미국 전국 방방 곳곳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할 것이고 미주 전 한인들이 대대로 부를 쌓을 수 있는 부를 쌓아서 한국인으로서 빛을 발하실 수 있게 돕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런 열정을 품고 여러분 저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지 않은 이유는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 미국 전국 방방 곳곳에 저희들 신세스 인들이 있기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저희 멘토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여러분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세스. 이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코로나 사태 반드시 이겨내자고 오늘 결심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고, 오늘 끝까지 단 1분도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트레이닝을 꼭 여러분 내리에 인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